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IT 전문 유튜버 테크몽이 근황과 함께 복귀를 예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테크몽의 아내는 성 이름이라는 닉네임으로 테크몽의 영상마다 비판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광고 영상에는 협찬임에도 솔직히 리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해당 네티즌은 타 IT기기 리뷰 유튜버들에게는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테크몽은 해당 네티즌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이른바 여론조작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이후 테크몽은 비방 댓글 및 여론조작에 사과하며 활동을 중단했으며 지난 2월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복귀 계획이 없다 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으나 다시 복귀를 예고한 것인데요. 21일 테크몽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세 번의 계절이 지났다라며 작년 8월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운을 뗐습니다. 테크몽은 커뮤니티에서 두 번의 글을 통해 근황과 유튜브 복귀에 대한 생각을 공유드릴 때마다 복귀보다는 당장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고 스스로 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라며 당시 저는 복귀는 고사하고 부끄럽게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조차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전했죠. 이어 여러 번 가족이 무너질 뻔한 고민과 반성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다라며 저는 당시 아내에게 채널 관리를 맡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저의 부족함을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회피하려고 했던 결과는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응원해주셨던 구독자분들께 실망을 드렸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저는 최근까지 해왔던 일을 끝마치고 오랜 생각 끝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면 좋을지 마음을 정할 수 있었다라며 다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며 복귀를 선언했죠. 끝으로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심려 끼쳐드린 분들, 그리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겠다. 라고 덧붙였죠. 이에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앞으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돌아오신다니 한마디만 하자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와이프도 같이 사과해주세요.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튜버 테크몽의 복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